네, 앞서 전해드린 대구시의 조직 개편안은 민간인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한 대구혁신100일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공동위원장인 김영화 경북대 교수를 유수속의 사람에서 만나봤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대구혁신100일위원회 활동에 들어간 지 이제 한 달 남짓 됐습니다. 민선 6기 대구시의 첫 조직 개편안 나왔는데요. 어떤 점에 가장 주안점 두셨나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이제 우리 도시 대구를 만들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지 문제, 일자리 문제, 청년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이슈이기도 하고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고, 이제 그것을 우리 기존의 조직에 어떻게 이제 개편하면서 새롭게 수정 보완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제 굉장히 염두에 많이 두었고요. 어떤 비중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로 통합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칸을 없애고 소통이 더 원활하게 하면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하는 걸로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이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께서는 끊임없이 시민들과 아마 소통하실 것이고, 또 필요한 부분은 자문위원들께, 전문가들께 자문을 구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사회적 그룹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제들, 이런 걸 놓치지 말고 이제 그것을 잘 수용해서 수렴해서 정책을 실시해라 하자, 뭐 이런 그 의미가 담겨 있어서, 일어나지 않은 문제를 미리 걱정하고 염려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익숙한 것만 한다면 그건 좀 발전적이지 않다, 이제 이런 데 또 의견을 같이 해주셔서, 바깥에서 보는 그 객관적 그 인식과 문제의식이 많이 수렴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장님, 남은 기간 민선 6기 대구시장의 밑그림 잘 그려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